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13일 토요일이죠. 10월 농사를 짓고 보니까 날짜 나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는 좀 쌀쌀하다가 지금은 현재 매우 화창한 날씨입니다. 일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해봅니다. 오늘은 아침에 농산물 포장재 사업을 하는 급함의 조현준 사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잠깐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의 요지는 우리 농원에서 인천엔 다두와 복숭아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급함에서 친환경 박스와 포장재를 개발했다는 그런 내용을 급하고, 마침 조대표께서 근무길센터에 오실 일이 있다고 해서 만나서 너무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고, 급함 쪽에서 개발한 포장용기를 저희 농원에 접목할 수 있을까 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개발을 했고, 누구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안전한 포장재고 통일로 보통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획기적인 포장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팅을 하면서 보니까 네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기성 박스를 인천시에서 도로가 보완이 되어 있는 그런 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속포장지가 저희들이 박스 높이는 100mm, 10cm인데, 개발된 통이 개별 용기는 13cm, 130mm가 돼서 높이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박스를 맞춤으로 변경하는 부분들은 현재 기성 박스가 남아있는 농가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센터 담당자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저희 자두나 복숭아 박스가 기존 박스의 규격에 맞는 그러한 포장재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저희 농원에서도 시험적으로 사용해볼 의향은 있다 하는 사실 친환경 자재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저희 농원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친환경 자재, 그러니까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종이로 사용하면 좋겠는데, 이제는 농산물에 대한 단가라든지 장비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기존 박스와 호환이 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전달을 해서 상품 개발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은 복사 박스를 2kg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택배비가 얼마나 인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합포장을 하지 못했는 안 했었는데, 합포장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포장 박스를 박스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주문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렇지만 대다수가 박스를 만드는 공장 입장에서는 최소 단위를 500매, 1000매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개별 농장 입장에서는 거기 해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당장 사용하지 않은 박스를 많이 구매를 해놓게 되면은 보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께 저희 농가와 같은 이런 애로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다면은 공동구매 형태로 발주를 할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보자. 공장에 돌아와서 그런 또 막걸리 트랩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일을 했습니다. 100여 개 이상을 만드는 또 아직도 안정도 뺏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폐불병이 그들도 이렇게 많이 소요될지를 모르고 면사무소에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 줬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하려고 보니까 페트병이 배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복숭아 과음만 이제 했는데요. 이것도 이해를 못한 상태. 일단 페트병을 해놔 놓고 다음 주쯤은 글리트랩을 일기와 에틸알코올 설탕을 비율대로 섞어서 10cm에서 12cm 정도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 봄이 되니까 마음은 바쁘고 그간의 기상이 변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작년 대비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도 풍이 등을 부리지 않겠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대학이 시기도 빨라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처럼 과수농가에서는 대학이가 빨라지면은 과수에 꽃이 피고 나서 갑자기 또 기상이 추워지면은 서리 피해, 냉해 피해가 매우 먼저 걱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지금 과수값이, 과일값이 비싸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냉해 피해라든지, 지구온난화 이런 부분 때문에, 수정을 해주는 벌들이 사라지고, 또 냉해 피해로 해가지고, 생산량이, 과수 생산량이, 진지하게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냉해 피해를 받게 되면은, 수정이 되지 않아서 생산량도 떨어지고 또 일부는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대행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품질의 과일이 만들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과일값이 당연하게 재공급 원칙에 의해서 비싸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생산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과일의 소비가 많아져야 소득이 높아지는데, 특정한 과언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은 과언에서는 일부 뭐 소득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평균적으로 국민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보면은 생산량이 작년 대비 아주 적어져서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이 소위 평입니다. 그래도 어제 자양동 공사님이 오셔가지고 현재 가락동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수입 과일에 대해 가지고 국가 안정 측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오렌지가 많이 수입될 처리랍니다. 그런데 미국도, 미국이나 다른 국가도 과수가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수확량이 급감해서 과거의 가격으로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외국 과일들도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래는 이상 조건이 좋아지고 수확량도 풍년작을 그런 풍년이 되고, 이상 조건도 좋아서 맛있는 그런 과일이 생산됐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마음이고, 소비자들도 이왕이면은 국내의 과일들을 적정한 가격에 잘 많이 그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 농원에 이걸 오랜만에 통해서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